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룡 소식을 보면 참지 못하는 지식 소믈리에 서가상입니다. 여러분 매일경제 기사를 보다가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거 이렇게 생긴, 야 이게 진짜, 이게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이라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특이한 게 딱 보시면 아 공룡인 것 같긴 한데,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게 여기 머리에 풀어오는 이 기관이 굉장히 신기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예, 이제 그런 걸 다룬 그런 뭐 연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는 기사라서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백악기 후기의 초식 공룡이고요. 파라사우롤로푸스는 이마에서 머리 뒤로 약 1m에 달한, 여러분 1m 엄청나죠? 1m. 야, 야, 이거 속이 비어 있었으려나? 이거 꽉 차 있었으면 엄청난 무게였을 것 같네, 그죠? 봐야 되겠네. 자, 봅시다. 계속 기사를 봅시다. 캐나다 엘버타에서 약 100년 전 부분 화석으로 처음 발견된 뒤에 독특한 머리 모양 때문에 주목을 받았지만, 그의 기능을 놓고 잠수할 때 이용하는 스노클 같은 것이라는 주장부터 초강력 후각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설에 이르기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당연히 그렇겠네요. 왜냐면 살아있는 개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추측만 그냥 엄청 무성하고. 근데 그 추측도 뭐 다른 동물하고 비교하거나 뭐죠? 이런 거. 다른 동물 중에 비슷한 게 있으면 뭐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학설을 아주 정확하게 가다듬어야, 그 가설을, 그렇죠? 그래야 이제 학설로 인정받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어느 하나 이제 뭐라 그럴까? 압도적인 그런 연구 결과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겠죠. 하지만 최근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두개골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야, 이런 게 나타났네. 이 벼슬의 구조와 기능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와, 재밌겠다. 한번 봅시다. 미국 덴버 자연과학박물관과 외신에 따르면 이 박물관의 공룡 큐레이터 조 서루티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뉴멕시코 북서부 사막의 침식지대인 비스티 배들랜드에서 발굴한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두개골 화석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PRJ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널링이겠죠, 그죠? 정보연락학술지에, 그렇죠? 실었다는데, 뉴멕시코니까 미국의, 그쵸? 그 사막지대잖아요. 미국 미국 남서쪽에 있는, 그쵸? 애리조나 옆에 있는, 그쵸? 애리조나였나? 텍사스 옆에 있나? 애리조나 옆에 있나? 뉴멕시코 주가. 어쨌든 거기에, 그쵸? 사막지대잖아요, 그쵸? 굉장히 황량한 곳이죠, 사막이라기보다는, 그쵸? 어쨌든 연구팀은 사암경사면에 일부만 드러난 화석을 조심스럽게 발굴해서 벼단의 관 부분이 손상되지 않은 두개골 화석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뼈 쪽이 많아서 고대 모래톱에서 뼈의 상당 부분이 화석이 됐다가 침식작용으로 일부만 남게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뭐 이게 그 관 화석인가, 이게? 두개골 화석 일부라는데, 이건 뭐, 전혀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디가 뭔지 모르겠네. 이건가, 이거? 벼시? 이거 뭐, 그죠? 요거는 뼈인 것 같고, 그죠? 연구팀은, 이 공룡의 변 모양이 아주 독특하지만, 오리 주둥이 형태를 가진 공룡의 벽과 상당히 유사하게 형성됐다고 분석을 했다. 그래서 얼굴의 코 부위가 자라서 머리 뒤로 3피트 가량 뻗어나간 뒤 방향을 되돌려서 눈 위로 붙었다고 상상해보라. 이거 뭐. 얼굴에 코에서 자라서 머리 뒤로 뻗어나간 다음에 방향이 이렇게 뒤돌아와서, 야. 그래서 이 공룡은 숨을 쉴 때 코로 들이마신 산소가 8피트의 관을 지나서 도착한다. 야, 거의 뭐, 그러면은, 뭐야, 이건 거의 그 관악기 같은 형태겠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트럼펫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배에 꼬여 있잖아요, 관들이, 그죠? 그래서 길잖아요. 그래서 연구팀은 벼단의 관이 기도 역할과 함께 소리를 내는 기능도 담당하는 것을 봤다. 진짜 그렇겠네. 관악기 같겠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이 파라사우롤로푸스의 벼시 주로 동족 내에서 의사소통하는 데 이용되는 공명기와 시각적 장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면 뭐 스콧과 스콧이 싸울 때 더 큰 소리를 내서 암컷한테 어필한다든지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소리를 내는 것이다. 또 시각적 장치도 된다, 이런 거구나. 개구리도 그렇지 않나요? 개구리도 이렇게 목을 부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역할도 하면서,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울음소리도 내게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파라사우롤로푸스는 모두 세 종이 있는데, 이것도 또 종이 여러 개 있네. 이번에 발견된 두개골 화석은 퀴르토크리스타투스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볕이 다른 두 종에 비해서 짧고 곡선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성숙한 개체로 자라기 전에 죽어서 화석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이 다른 또 뉴멕시코에서 발굴된 다른 종 P투비켄 종은 볕이 길고 직선 형태를 보여서 지리적으로 1600km 가량 떨어져 있다. 시계도 250만 건형 차이가 난다. 그래서 뭐 그렇고 어쨌든 뭐야. 그래서 볕을 제외한 다른 두 개 고의 특징들은 남부에서 발굴된 파라사우롤로푸스 두 종 사이에서 엘보타종보다 더 유사하다. 엘보타종은 좀 더 특이하다는 얘기군요. 이러면 이렇게 생겼었네. 그죠? 이렇게. 와, 요게 관이 이렇게. 이야, 이게 초식동물이었나봐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퀴르토르크리스타스투스의 두개골 화석이 발굴된 비스티 베들랜드는 지금은 건조하고 식물이 드물지만, 그때 살았을 때, 약 7,500만 년 전, 공룡이 살았을 때는 아열대 숲이 무성했던 저지대였대요. 야, 범람원이었대.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곳이었군요. 그래서 다양한 공룡이 서식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도 있었대네. 이게 티라노사우루스인가? 야. 여러분, 근데 보시면요, 옛날에는 한 1960년대, 70년대 아니야, 1980년대까지도 이 공룡이 이렇게 꼬리를 질질 끄는 걸로 묘사했거든요. 이렇게 바닥에, 그렇죠? 근데 이거 다 들고 있는 걸로 이제 묘사가 되죠, 그죠? 요즘에는 이런 것도 다 이제 공룡학, 그죠? 이런 게 발전하면서, 그쵸? 생물학이 발전, 고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묘사도 이제 점점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닮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증거들이 모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쵸? 이 벼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보면 이거는 지금 다른 종인 것 같고, 퀴르토크리스타투스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이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디 봐. 그래서 어쨌든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한 다양한 공룡이 살았고요. 그다음에 북미 대륙은 얕은 바다로 갈라져서 지금과는 상호 달랐고 서쪽 지역만 알래스카에서 멕시코까지 연결돼 있었다. 와, 그리고 동쪽 지역은 그러면 얕은 바다가 있어서 지금 달랐군요. 그러니까 공룡 다른 공룡이 살았겠네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그죠 공룡. 예, 어떤 벼슬 지닌 공룡의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연구들이 예, 진행되고 있다. 참 대단하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예, 저한테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편안하시고 그다음에 안녕히 계십시오.